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입니다.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. 충북의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공적 원조, 즉 ODA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구준회 기자입니다. 청주 오송에 있는 화상치료 전문병원입니다. 다음 달 한국국제협력단, 즉 코이카와 함께 타지키스탄 의료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. 타지키스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한 ODA, 즉 공적개발 원조 사업입니다. 타지키스탄의 의료 정책 개선이라든지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공적개발 원조는 국제사회,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리더십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국가 지원 속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런 순기능 덕에 예산이 해마다 늘어 정부는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보다 12.3% 증액한 4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그러나 다양한 교류와 참여를 희망해온 지방에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. 자격과 절차를 알아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. 실제 전체 ODA 예산 가운데 불과 0.5%만이 지방에 배정될 뿐입니다. 이런 가운데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청주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. 강원, 인천, 대구, 전북, 제주에 이어 전국 여섯 번째입니다. 코이카 충북사무소로 지역단체와 기업 등의 ODA 참여를 컨설팅하고 지원합니다. 충북에 기업이 더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충북의 GRDP가 많이 커질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. ODA 사업의 전초기지인 충북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가 충북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CJB 구준혜입니다.